야호. 안녕하세요, 여러분. 후쿠오카에서 이틀차 인사드립니다. 지금 시각 4시 38분. 제법 늦은 시간에 밖으로 나와버렸는데, 후쿠오카 이틀차기도 하고, 후쿠오카 하면 또 먹을 거, 맛있는 거 많이 드시러 오잖아요. 그래서 나도 그거 한번 해보려고. 타이밍도 좋은 게 오늘 하루 종일 먹은 게 아무것도 없어. 과자 조금이랑 물이 전부거든요. 편집한다고 강행군을 했습니다. 이제 편집도 다 끝냈고, 지금 보상 심리가 최대치로 끌어올려진 상태에서 이 컨텐츠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고요. 제가 지금 하카타역에 있어요. 어제 안에 둘러봤는데 이 맛있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근처에 좀 걸으면서 맛있어 보이는 거 먹으면서 하루를 보내볼까 합니다. 저와 같이 드시러 가실래요? 제 앞에 지금 저쪽에 하카타역 있거든요. 저 안에 들어가가지고 한번 먹어보려고. 네, 마침 이제 오이오이. 아, 마루이다. 마루이, 마루이. 메뉴는 엄청 많거든요. 정식 같은 음식도 좋지만 뭔가 길거리 음식 같은 걸 때가 그런 것도 안 먹어보고 싶단 말이지. 제 앞에 저기 지금 오니기리 팔고 있거든요. 네. 크기가 얼마나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900엔, 이거 하나에 900엔. 거의 정식 값인데? 이와시 멘타이 1つ ください. 이와시 멘타이가 1つ. はい. 持ち帰りで よろしかったですか? 店内で. 아, 店内で. はい. 여기서 먹을 수 있지 않을까? 혹시 서서 먹어야 되나? 의자가 없는데요. 그냥 잽싸게 먹고 나가라 이거네. 생각보다 깔끔하게 해서 나오네. 오니기리 하나만 주는 줄 알았는데 물티슈도 주고 젓가락도 주고. 열자마자 몇몇 냄새가 생선 냄새 나네. 생선 냄새. 아래 수팸이랑 계란이랑 멘타이. 생선이 반으로 갈라져가지고 들어가 있거든요. 크기는 그 우리 보통 편의점에서 사 먹는 오니기리의 1.5배? 방금에서 그런지 짭조름하게 맛있네. 근데 식으면 짜질 스타일이야. 이게 오키나와식 주먹밥인 것 같아요. 대빵님이 오키나와 가가지고 오니기리를 먹어봤는데 엄청 맛있었다. 오키나와에서만 팔리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오니기리다 라는 취지로 장사를 시작하신 것 같은데, 다행히 뼈는 없습니다. 먹기 편해요. 구글 평점 보니까 여행자분들은 아침으로 많이 드시는 거 같더라고요. 네. 하카타역 안에 말고 다른 데 분점이 또 있다는데 거기는 여기보다는 좀 더 쾌적하게 먹을 수 있을까. 가급적이면 글로 가서 먹는 게 좋지 않을까. 야, 이제 밥 먹었으니까 디저트. 뭔데 오늘 마지막 날 선 판매라고? 푸링 다이후크? 생크림 캐러멜 푸링. 아니 근데 내가 어제도 느꼈지만 여기 앉아서 먹을 곳이 없음. 그나마 지금 저기 있긴 있는데 저로 가서 먹어야겠다. 아, 뭐야? 아, 돌아오랬다. 짜잔, 밥 먹어보겠습니다. 287칼로리. 와우, 밥 한 공기랑 똑같은 칼로리입니다. 탄수화물 20g. 몰라 몰라, 그냥 먹어볼게요. 지금 비주얼이 짜부대인데? 이거 이렇게 나오는 거 맞나? 맛있지? 바로 흘렸다. 노란색이 커스타드? 위에가 생크림? 완전 모찌 스타일로 감싸져 있거든요. 그 우리나라 그 아이스 찰떡 있다 얘가. 아이스 찰떡의 고급화된 버전. 조금 녹여서 먹었으면 더 맛있었을 수도 있는데 부드럽고 그거 좀 아쉽네. 근데 이 사이즈 529엔은 좀 산 넘은 것 같기도 하고 한 3-4천원이 적당할 것 같은데 529엔은 좀 비싼 것 같습니다. 비주얼적으로는 얘가 더 땡기긴 하는데 사람 이만이 돼서 존나냐. 이거 네, 일단 밖에 나왔는데요. 저녁이 됐는데도 여전히 후덥지근합니다. 그냥 여기 대충 앉아서 먹어볼게요. 네, 안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크기는 약간 제 손바닥만 하고요. 디자인이 되게 귀엽지 않나? 그래서 산 것도 있거든요. 야, 고구마 제대로네. 고구마 무스 넣은 줄 알았는데 찐 고구마를 안에 넣었어. 고구마 무스가 아니야 이건. 겉은 붕어 사망코의 약간 두꺼운 버전. 영란도 똑같이 생겼습니다. 나 이만 안 돼. 어묵이랑 마요네즈 섞은 거에 중간에 명란이 들어가 있거든요. 야, 안은 이렇게 생겼는데, 오! 이 속에 빨간색으로 보이는 게 명란. 겉에 하얀 거는 약간 어묵에 마요네즈 비벼놓은 그 맛입니다. 되게 안 어울릴 것 같으면서도 어울림. 살짝 느끼하고 짭짤합니다. 이러고 먹었습니다.
촬영을 위해서라면 이 한번 불살라. 배가 살짝 부르거든요? 텐진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걸어서 넘어갈 거예요. 좌표 찍으니까 30분 정도 나오던데 걸으면서 괜찮은 거 있으면 먹어보기로 하고 가보도록 합시다. 지금 다들 퇴근하는 인파로 되게 바빠. 사람 많아, 사람 많아. 야, 미쳤다. 지금 여기 지나다니다가 내가 약간 좀 충격적인 문구를 발견해가지고. 야, 봐봐. 야,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지금 일본인 여성과 놀지 않아. 방금 보여준 곳이 무료 안내소라고. 우리나라로 치자면은 템프로? 템프로랑 호스트바 있다 이거. 그런 데를 알선해주는 그런 곳이거든요. 예전에는 이런 거 막 쉬쉬하고 막 외국인 별로 막 취급도 안 했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지금은 저렇게 어떡하니 번역기 돌려가지고 저런 식으로 고객 행위하는 거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네. 글쎄, 나 이거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 불법 아이가? 내가 불법 으로 알고 있는데 저렇게 버젓이 약간 우리나라 말로 그렇게 저렇게 적혀져 있는 거가 좀 되게 좀 대담하시네. 뭐 아무튼 예, 지금 나카스 지나가고 있고요. 내가 지금 후쿠오카 두 번째다 얘가.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랑 지금이랑 달라진 점? 느낀 점을 얘기해보자면, 일단 다른 나라 관광객들도 많이 늘었다는 점? 그 점이 첫 번째로 좀 두드러지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은 또 시기가 시기인지라 점점 뭐지 새해 분위기? 를 내고 있다는 점. 어제 편의점에 갔더니 오세치를 이제 선주문을 받고 있더라고요. 오세치가 이제 새해에 먹는 그 일본 전통 음식 중에 하나인데 고급스럽게 해놓는 그런 음식이거든. 새해까지 한 두 달 남았나? 한 두 달 이상 남았는데 벌써 그렇게 주문을 받는 점에 대해서 되게 좀 신기하고 놀랍더라고요. 야, 저기 지금 보이시는 거 모르겠네. 저기 한번 들어가 보려고 지나쳤다가 그래도 궁금해서 다시 지금 가보려고 돌아왔거든. 시선을 확 잡아끄는 뭔가가 있어서 한번 들어가 보려고. 꽤 많이 마시진 않을 거고 한 잔? 생긴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향점 보니까 4.9점인데 남긴 사람이 얼마 없어.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바로 저기 여기거든요. 엘베가군 3층 점포 카페거리에 숨겨진 카페 그런 거 보면 이런 느낌이다 이거. 되게 뜬금없는데 술집이나 카페 있는 거. TV 소리였구나. 日本酒がお好きなんですか? そうですよね初めてなのであのおすすめがあればあどちらのご出身ですか出身は韓国そうですか釜山釜山はい日本語上手ですね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じゃあなんか美味しいお酒もね旬のお酒はねメニューがいろいろいいかでね오늘의추천 日本酒飲み放題。あ、 60분 1시간. 아, 여기 있는 거는 전부 다 세금 뺀 가격이네. 아. 네, 히란っていうお酒. 아, 와. 甘口で 酸味があるか 白ワインみたいな感じ. はい. 와. 와인 같다. 濃い感じですね。そうですね。飲んでもらったら分かります。撮影されていいですよ.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아, 비디오ですか? あ、そうですよね。ビデオで。はい。ちっちゃいですね。まあ、そうですよね。旅行しながら撮ってるんで、あんまりにも大きい。うん、本当に。いいとちょっと、はい。いや、美味しいです。美味しい。長崎平戸っていう島のお酒なんです。ハウステンボスの近く。あ、ああ。うん。いいとこです。ほぼ福岡、隣のさ、長崎か。 はい。いただきます。
아까보다 단맛은 덜하네. 카라푸치가 제 입맛에는 더 맞아가지고. 술을 넣어야 되는. 단맛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서 아까 그 추천해준 거 마시기는 했지만 만약에 내가 뭐 일본 술을 잘 알고 맛도 잘 알고 있으면 단맛은 굳이 찾아서 마시진 않을 것이다. 이만한 世界中で去年売れたんです。 슬램덩크 三井日差しのみんなことぶきが作った。 플러스 14の10件。 아, ここです. 아, 우와. 이야. こっちも同じ. 우와. 야. 155件から 送ってきた. 오. 이거 카우터 1枚 3500円가 오이와니 저다이 뜻. 이んじゃないですか. 이야. 私は酒蔵でお酒味見しながら車で運転できたけど今日本の法律酒気帯運転100万円罰金だから免許もなくなるしねだから今できない来月から11月から自転車も罰金なんです飲酒運転もあそうですか逆走とか無灯化とかスマホいじりながら自転乗ってたらもう罰金5万円とかねいやでも そうするべきですよ。安全のために。いや、韓国はもう許すぎますよ。あの罰金。今の電動スクーターはヘルメットかぶらんで、よく人とぶつかってるんでしょうね。死人が出たらおそらく罰則厳しくなると思うんだけど、まだ死人は絶対怪我はあるけど、死人前出てない。自転車も何年なくなってるもんね。 お年寄りとか自転車ぶつかって頭打って亡くなったりとかしてるけど、自転車厳しくなってる。韓国ではいい感じっていうか、韓国の旅行者の方でスーツケースが動く長いでしょ。電動のスーツケースに横断歩道渡ってる乗ってから、日本ダメなんだけど。ダメですか。 渋滞の事故ができて、やっと法律がね、厳しくなるけどね。そうですよね。だから飲酒店も福岡で子供が3人亡くなったんですね。飲酒運転で誰かが亡くなったりとか、結構出てくるんですけど、対応とか法律的にこう変わりましたっていう、それニュースもなくて、みんななんでだろうおかしいなと思いながら、そのまま置いとくのはやっぱりね、上の人がそうするからじゃないみたいな、そういうコメントが結構出てくるんで。 韓国って結構、前の大統領スーツ捕まえるでしょ。いきなりの、おー、いいですよね。オッケー。こっちが電池ね。みんなシャッター見るってやつ。看護師さんかなんかしてるんですか、向こうで。IT関係。あー、そっち系に見えるんですか。いやー、アパレル？じゃない。 いえいえ、旅行系の YouTube をやってるの。こっちが店。ああ。こっちが。い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ごちそうさまです。硬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また来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また来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なんかでけ、ダスった。雰囲気が。 하면서 약간 물탕 하면 뜨심을 들어갔을 때 약간 하면서 녹는 기분이 있다 얘가 그런 느낌으로 있다가 나왔습니다. 야 들어가길 잘했다. 손님이 내 혼자뿐이라 가지고 되게 계속 말 걸어주시고 재밌네요. 따뜻한 공간이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 그럼 이 정도로 하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